제가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에너지는 모든 변화의 동일이다. 이 변화는 꼭 화학적인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물리적인 상태가 됐건 화학적인 상태가 됐건 그런 것이 일어나게끔 하는 동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죠. 반응이 있어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로 바뀌는데 이 반응물의 생성물로 바뀔 때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굳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진흙이 반응을 하면 밖으로 에너지가 나오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는 이렇게 반응이 가는 게 아니라 꼭 그들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이렇게 둘 사이를 갈라놓고 너는 너대로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라. 너도 너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단 특정한 조건이 되면 한 놈이 다른 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가운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안정하다 하더라도 절로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여기다가 열을 가해주고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거의 모든 화학 반응들은 그리고 모든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과학적인 생물체의 변화도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문 용어로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의 사촌도 아니고 에너지의 형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거의 같은데 에너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대기압 상태 하에서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압이 일정할 때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그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는 뭐 엔탈피는 아니지만 에너지의 자발적인 변화 방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같은 이유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 있는 애는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진다. 잠재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는 분자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면 나는 이걸 써가지고 밖으로 에너지를 확 내버리겠어 하는 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엔탈피라는 것은 이렇게 잠재적인 에너지, 어디 쌓여있는 에너지, 화학의 경우는 화학 결합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고 그걸 여한 자극을 줘서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엔탈피 변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결합 에너지를 제가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주위에서 많이 보시는 겁니다. 이 분자는 에탄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 에탄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술을 드시면 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그 요인이죠. 에틸 알코올 이렇게 생겼어요. 에틸 알코올을 가져다가 우리 어릴 때 알코올 램프 써보셨죠? 그러니까 알코올 램프에서처럼 산소를 가지고 에틸 알코올을 연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틸 알코올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만들어냅니다. 에틸 알코올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산소하고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소진이 되면 이산화탄소 두 개와 물 세 개를 에틸알코올 하나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아까 그 모델에다 적용해보면 이 두 개를 합친 에너지는 이 정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친 에너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정한 물질들이에요. CO2는 무지무지하게 안정한 물질이고 물도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화수소를 연소해서 마지막 남는 최종 산물은 주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불안정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인 것이 항상 거기에는 숨어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에 비해서 안정하냐 뭐에 비해서 불안정하냐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얘가 불안정하냐 그러면 저는 불안정하다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불안정하면 에탄올이 변하게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맥주 가만히 내버려둬도 맥주가 싱거워지긴 하지만 거품이 날아가서 그 알코올 성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나중에 기화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변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불안정하지 않아요. 근데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거는 얘네들에 비해서 불안정하다 이게 되겠죠. 얘네들은 상당히 안정한 물질인데 뭐에 대해서 안정하냐면 이걸 다 가위로 잘랐을 때 다 원자 상태로 갈랐을 때 에너지는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얘를 다 가위로 잘라서 다 원자 상태로 만들면 자르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올라가서 위에 있을 거고 그놈들을 다 조합해서 얘네들을 만들면 이렇게 안정하게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자들로 다 있던 놈들을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다른 조합의 결과 다른 에너지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상대적인 에너지가 덜 안정, 더 안정이 있는 거지 다 떨어진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한 상태들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이 반응의 결과 이걸 다 조합해서 서로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에탄올 하나가 완전히 연소되면 약 327칼로리가 나와요. 몰당. 알코올 그램 수로 따지면 약 7칼로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 오늘 200칼로리 음식 먹었어 하는 거 그때 7칼로리가 나와요. 그램당. 자, 그러면 맥주 500ml 있어요. 맥주 500ml는 대개 그 밀도가 한 0.8 정도 되니까 400g 정도 되고 400g 안에 5%가 알코올이니까 약 20g 정도 들어있어요. 20g이면 약 14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오늘 끝나시고 맥주 드시려고 그랬다가 기분 나빠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이 맥주는 이 완전 연소가 돼서 이렇게 가진 않고 알데하이드 정도 가서 다른 물질을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도 길게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는 분은 사실이 아닌 거 아실 수 있죠. 물이라는 거는 가장 안정한 물질이고 얘네들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자리에서 저는 물만 먹어도 진짜 살찌던데 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배우고 저 노벨상을 좀 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물로 가는 자동차는 만들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 얘기인데 여전히 다이아몬드 굉장히 멋지죠.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한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시커먼 흑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걔네들이 어떤 게 더 안정한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불안정해요. 흑연이 더 안정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얘가 흑연보다 더 불안정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안정한 녀석은 언젠가는 안정한 걸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적으로 보면. 잠깐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결혼 반지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좀 이따 이거 흑연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흑연으로 바뀌는 시점이 내년쯤 되면 큰일 났네. 빨리 바꿔야 되겠다. 물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가만히 있는데 바뀌려고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록 이것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더 안정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에너지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이 에너지 장벽을 넘기 위해서 제공돼야 될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상온 상압에서는 거의 무한대 무한정의 시간이 가더라도 그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런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예요. 진짜로 관심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굉장히 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태우면 얘네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자꾸만 쟤네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포도당이 대사장 우리 사람이 포도당을 먹어서 완전 연소를 하면 CO2하고 이산화탄소가 하니까 대사작용을 하죠.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옥테인이라는 그 탄화수소를 넣어주면 걔가 반응을 해서 또 CO2와 H2O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계속 밥을 먹고 동물도 밥을 먹고 자동차도 계속 기름을 먹는데 그러면 결국엔 다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망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식물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도 굴리고 사람도 굴리고 동물들도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쓸데없는 이 분자들을 식물은 자기가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태양 에너지로 이걸 더 쓸모 있는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놈이죠. 광합성이라는 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가지고 이것이 쓸모없는 에너지적으로는 적어도 쓸모없는 물질을 쓸모 있게 만드는 마법의 기술이고 그것이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터득한 기술이에요. 광합성은 지금 말했다시피 이것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문제는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흐르고 그 흐르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형태는 바뀌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 형태는 바뀌지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그럼 그걸로 모든 변화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한번 문제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향수병이에요.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누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그런데 누르지 않고 향수병 마개를 그냥 열어놨다고 생각하세요. 향수 분자가 나와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여기서 향수병을 열어놓으면 한 5분, 10분 있으면 뒤에도 퍼질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퍼져나가 있던 향수가 다시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왜 그럴까요? 에너지 변화는 마찬가지인데 퍼져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에너지는 방향만 반대지 똑같은데 왜 그럴까? 물에다 잉크를 풀면 어떻게 되죠? 잉크가 이게 퍼져나가요? 근데 퍼져나가도 잉크가 다시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와서 하나의 방울로 뭉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에다 설탕을 타는데 설탕이 녹아들어가지 녹았던 설탕이 갑자기 휙 하고서 설탕 덩어리가 다시 생기는 거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이것도 분명히 변화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는 에너지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는 에너지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고 단지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양쪽에 파란 기체와 빨간 기체가 있어요. 얘네 둘이 섞이지 못하게끔 여기 막이 하나 있습니다. 막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 해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나 다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이 올라가면 섞이죠. 참 신기하네요. 아무도 안 해보셨는데 누구나 다 아는 답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데 아직 막이 있어요? 이러다 막을 제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해보나 마나 당연한 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뒤섞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동의 때문에 뒤섞이는가? 예를 들면 막이 있을 때 입자의 운동과 막이 없을 때 입자의 운동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는데 막이 있을 때는 튕겨나와서 이 안에서만 운동을 하게 되는 반면에 없어지니까 막 운동을 하게 돼 있고 따라서 섞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입자의 뒤섞임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섞임 모델을 보면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 화학에서 무슨 경우의 수까지 따지냐 그럴지 모르지만 수학이나 통계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다루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에 두 개가 있어요. 기체는 이렇게 많지 않고 네 개만 있다고 칩시다. 네 개를 갖다가 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안 섞이는 경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6개 중에서. 나머지는 숫자 비율은 다르지만 다 섞여 있죠. 분자가 네 개니까 이 정도지 분자가 한 100개나 한 만 개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쏠리는 놈은 굉장히 확률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기에 무슨 자연의 어떤 지혜나 자연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순전히 확률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진화는 단순한 생명체에서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를 변화해 가는 과정이다. 복잡한 생명체라는 것은 더 안에 기관이 많아지는 거죠. 아메바 같은 데서 더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가니까
질소가 더 잡혀가게 되고 따라서 무질소도는 감소한다. 엔트로피는 그럼 감소할 수 있네. 그러면 열역학 제2법칙이 어긋나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늘 증가한다며 따라서 진화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즉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증가하는 엔트로피는 전체 독립계 우주라든지 또는 열역학적인 우주의 엔트로피예요. 즉 자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기 시스템 주위까지 포함한 엔트로피예요. 생명체는 독립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립계 아니죠. 집에 가서 빵도 드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대사를 통해서 그 생명체 현상을 유지하고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체가 성장을 하거나 개체가 또는 종이 진화할 때 일어나는 구조화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엔트로피 감쇄를 상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고 있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이 프리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걸 상쇄해서 결국 전체 자유 에너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시스템 자체에만 엔트로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마치 열역학 제2법칙이 진화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자체가 진화를 부정하거나 긍정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한 데서 그럼 질서가 나올 수 있느냐. 아까 좀 전에 그 질문이죠. 왜 무질서하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데서 질서가 왜 나오느냐. 단순한 생물체에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가 일어나느냐. 그런 문제예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What is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비슷한 게 나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엔트로피 감쇄를 상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77년 노벨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화학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자기 조립 과정,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은 자기 조립, 프랙탈, 얘네들하고 약간 다르지만 카오스는 초기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강해서 지수함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약간만 달라지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카오스라는데 그것도 역시 복잡계에도 적용되는 얘기여서 자기조립이나 프랙탈이나 카오스나 진화 요즘 와서 시스템 생물학 이런 데 관통하는 개념이 된 겁니다. 열역학적인 개념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질서를 만드는 데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열을 내는데 우리가 생명 유지되는 데 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스터리가 뭐냐. 저는 그냥 과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미스터리한 건 우주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광대문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쟤네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왜 우주 법칙이 우주의 물리 법칙이 지구에서만 적용될 뿐 아니라 안드로메다에서 적용되느냐. 이거 이상한 거죠.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생명?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얘는 왜 꼭 죽어야 되지? 진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신비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별로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연결고리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약간 희미하게나마 굉장히 희미하게나마 열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단순한 열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팽창 우주에서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그 엔트로피 증가와 수반해서 시스템 전체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주 전체 엔트로피 증가가 결국 시스템 엔트로피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조립, 프랙탈, 카오스 진화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이 둘 사이 연결고리에 화학이라는 멋진 분야가 있는 게 그게 미스터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케미스트리는 화학의 미스터리를 가지고 미스터리를 캐는 한 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9강의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